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의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기쁨이며 또한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는 그 순간에 어지간한 질병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움받아 치료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크게 통회 자복이 임하여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경우에는 중한 질병들도 순간에 그시로 다 치료받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본 제단에 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까지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교회 처음 오는 젖은 장작나무 같다고 표현하죠. 생 정장나무 같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한 주 말씀 듣고 권능을 보고 두 주 말씀 듣고 또 권능을 보면 어지간한 분들은 아무리 중한 질병이라도 다 치료받고 또 했던 그런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날 세상을 살면서 진리를 모를 때 지었던 죄로 인해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등 갖가지의 문제들이 왔을 때 또한 주님을 영접하면서 회개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문제들도 순간에 해결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1단계에 입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지맞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온전한 축복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축복은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온전한 축복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1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자칫 구원과도 상관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의 2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회에 참석하시는 사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믿음의 2단계 신앙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고, 물론 3단계도 많고 그러겠지만 아직은 또 믿음의 2단계에 해당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온전한 신앙인 믿음의 3단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게 되죠. 배가 고프면 웁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으면 그 아이는 결국 죽고 말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믿음의 1단계에 들어온 사람도 성령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배에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뭐 간혹 간증이 나오지만 남성도님이 너무 말씀이 사모되니까 참석해 봤더니 뭐 여장령 구역 예배였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즉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이제 젖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는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받은 증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게 되면 이제부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즉 들은 말씀을 알아서 이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믿음의 2단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듣고 흘려버리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1단계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 듣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아서 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믿음의 2단계로 입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믿음의 2단계에 접어든 사람은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행해야지, 주일도 지켜야지, 십일조도 해야지, 각종 예배 참석해야지, 이런 건 버려야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결단하게 되죠. 자, 이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요. 즉 믿음의 2단계는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알면서도, 들어서 알면서도 아직은 그 말씀대로 행할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삶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 믿음의 1단계 때, 또 2단계 접어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기뻐하시고, 그러니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임하게 되고, 이런 원리인 거죠. 또한 그때는 성령의 주관에 즉각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도 덜컥덜컥 이렇게 체험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할 때는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길 때는 당연히 탄식하시고요. 내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뭔가 내 안에 성령이 뭔가 공고해 하세요. 뭔가 안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고 내가 위배되게 살아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는 뭔가 찜찜해요. 그럴 때 이제 신방을 받는 거죠. 영적인 신방을 받아서 그 영적인 상담이나 신방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발견하면,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위배되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이랬구나라고 깨달아지고 이제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이것이 믿음의 2단계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성태입니다. 자, 믿음의 1단계에서는 아직 진리를 모르는 때이므로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니 부끄러운 줄 모른다 했습니다. 또 성령의 탄식 소리도 듣지 못한다 했죠. 하지만 믿음의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 성령의 탄식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건데, 바로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드는 거죠. 자, 따라서 혹여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겨서 지금 내 마음이 공고하고 성령이 탄식하시고 또 때로는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임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살지 뭐. 뭐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점점 양심에 화인받게 되고, 그럼 나중에는 두려움도 임하지 않게 되고 전혀 성령의 탄식에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탄식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는 그 자체가, 물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자체가 일단은 내 마음에 그래도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탄식 속에 나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이제 그런 증거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런 분이 있다면 두려움에만 빠져서 있을 것이 아니라 신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터침을 깨달아 돌이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아직은 그 진리대로 행할 힘이 부족한 상태라 했습니다. 즉 내 마음 안에 진리대로 행할 마음이 있고 그런데 아직은 비진리의 마음, 즉 세상 육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주관하는 사단에 또한 마귀에게 져서 결국은 넘어지는 일들이 믿음의 2단계에선 생기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십일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일조를 할 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급한 일이 생기고 또는 어디에 중요하게 이렇게 써야 될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아, 내가 11조 다음에 내고 일단 이 급한 것부터 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믿음의 3단계 이상이면 이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먼저 띄워놓고 할 건데 그게 아니라 급한 일이 생기고 뭔가 크게 지금 당장이 11조 분야만큼 어디다 써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11조를 다음에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타협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미 그거는 믿음의 3단계의 믿음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더욱이 거기서 그걸 타협해서 그렇게 행한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11조를 할 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1조를 낼 때는 괜찮았는데 큰 축복을 받아서 11조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11조를 한 번에 내야 될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낼까?
물론 그래도 이제 승리해서 내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승리해서 내지 못하고 만약에 일부만 드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건 믿음의 2단계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에 갈등이 생겨버렸으니까 이미. 자, 이런 모습들. 또 혈기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혈기를 안 내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참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또 간음이나 음란, 호색,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 들어올 만한 걸 끊어나갔습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 거기에 져서 다시 그 안목의 정욕에 취해 들어가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의 1단계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아예 그러한 죄성들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행하지 않던 것들이 오히려 믿음의 2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는데 갈등이 생기고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믿음이 퇴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제 믿음의 2단계에서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믿음의 퇴보한 게 아니라 단지 믿음의 1단계에서는 눌러놓은 거죠. 성령이 충만함 속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에 있는 악이 발견되어지고 그걸 버려나가야 되는 믿음의 신앙의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이 행함으로 나오게 되면서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제 깨달아지고 이제 그걸 버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이제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버려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믿음의 1단계 못지않게 믿음의 2단계도 쉽게 쉽게 행함으로 나오는 죄들을 끊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2단계에서는 아직 행함으로 짓는 죄, 육체일이라고 그러죠. 그 육체일이 남아있는데요. 믿음의 1단계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던 것들이 이제 믿음의 2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행함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유지하면 나와도 즉각 즉각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거 취하지 않고 기도 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2단계에서도 세상 거 취하지 않고 기도 쉬지 않으면 믿음의 2단계도 신속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세상 거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다시 취하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 떨어지고 그러니 져서 다시 육체일이 나오고 또 기도 쉬면 안 되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 좀 하다가 뭐 특별 단열 체력 같은 때는 해볼까 하다가 또 평상시 때 안 하고 그럼 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그럼 또 세상 미혹에 져서 또 육체를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2단계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행했다가 이겼다가 죄를 지었다가 이겼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2단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2단계에서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자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해요. 신앙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마음에는 뭐 100번도 1000번도 더 결심하죠. 내가 이거 다시는 안 하리라, 끊으리라, 버리리라. 그런데 다시 행합니다. 왜? 아직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버리는 것도. 근데 내 마음에 아직 비질리가 많아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니 다시 행하게 되고 또 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2단계는 육체일, 다시 말해 행함으로 짓는 죄가 나온다 했는데 예를 들어 미운 사람 보고 뾰족 눈을 뜬다. 미운 사람 있으면 이렇게 뾰족 눈 뜨죠? 이렇게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보면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육체일이에요. 또 뭐 그 사람 보고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하는데 뒤에서 입을 실룩실룩거려요. 이제 뭐. 예. 뭐 그렇잖아요. 막 말하고 싶은 실룩실룩거릴 수도 있고 또 화가 나면 눈에서 불이 나가는 사람이 있죠. 예. 눈에서 불이 나가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가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수증기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얼굴 표정이 막 그냥 너무 무서운 얼굴이 되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이게 다 육체 일이에요. 이게 그 사소한 거니까가 아니라 이런 육체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믿음의 2단계에서 자주 반복이 돼요. 그럴 때 회개하면 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뾰족 눈을 떴네요. 제가 또 오늘 입을 실룩거렸네요. 제 눈에서 막 불이 나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의 2단계에서 구원과 관련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죄. 제 당의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죠. 구원받지 못하는 죄, 사망이 이르는 죄. 그러니까 믿음의 2단계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죄들이 아직 사망이 이르는 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3단계 이상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죄들을 거듭 지으면 그게 사망이 이르는 죄가 돼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믿음의 2단계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죄들을 지을 때 그것이 사망이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분명히 구원과는 관련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2단계에서 구원과 관련된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성경에 주기를 한 죄들이 있거든요. 뭐 안식일 어기는 거, 11조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의 재정, 교회 재정에 손대는 거, 육체적인 간음이나 호색, 음란을 행하는 거. 이런 거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 중에 이제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것들은 믿음의 1단계에서도 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간혹 물질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재정에 손을 대는 일이 믿음의 2단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원래 구원 못 받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내 마음에 비질이가 많아서 그것이 육체적인 행함으로 육체의 일로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때는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대신 통회 자복을 해야 돼요. 이런 죄는. 그러니까 구원, 여러분 이건 꼭 명심하세요. 구원과 관련된 죄는 통회 자복을 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확 들어가가지고 때리려고 했어요. 이건 통회 자복 안 해도 돼요. 하면 좋지요. 하면 너무나 좋지만 굳이 이건 통회 자복 안 해도 구원과 상관이 있다 안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통회 자복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2단계에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런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회개형을 주셔서 통회 자복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3단계 이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근데 믿음의 2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형을 주셔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통회자복을 하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단계 이상에서는 은혜가 아니매요. 그러니까 회개형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통회자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도.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에서도 정말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어도 통회자복에서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럼 구원받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롭고 지옥 가는 것 같고 두렵고 그래서 2010년도에 당회장님께서 그 많은 죄들을 대신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서 하신 거죠. 물론 그때 여러분이 그 죄들을 통해 자복해서 다 회개를 하셨겠죠. 근데 혹여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당회장님께서 그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아뢰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그 회개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믿음의 3단계인데 그 이후든 어쨌든 다시 구원과 관련된 죄를 짓고 거듭 짓고 그거를 그래서 사망 이르는 죄가 되고 그런데 내가 통회자복이 터지지 않는다 회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과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 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해서 믿음의 2단계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어도 마냥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여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죠. 난 믿음의 2단계니까 아이 뭐 못 참겠다 그냥 죄 짓자 그리고 나 용서 받으면 되지.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잘 되는 분이 있어요. 회개를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눈물 콧물을.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골이에요. 단골 손님. 죄송합니다. 손님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냥 단골로 회개하고 또 눈물 콧물 쏟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 그게 좀 이렇게 성품적으로 잘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개가. 그러니까 조금만 그냥 해도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시고. 이런 분들은 내가 통회자복 했으니까 용서받았지 하고 뭐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짓고 또 짓고 반복이 되어진다. 그럼 마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변화되고자 노력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서 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연약한 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께서 그래 다시 힘내서 가자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아니 뭐 난 믿음의 1단계 2단계니까 뭐 아직 육체일 행해도 된대 아직 구원과 상관이 있는 죄 지어도 나는 용서받을 수 있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용서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 죄성이 얼마나 깊이 박혀있느냐에 따라서 죄를 버리는 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나는 이거 쉽게 버렸다고 해서 저 사람 쉽게 못 버린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나는 쉽게 못 버리는데 상대는 쉽게 버리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심기 비유해 주셨죠. 모두 깊게 심은 거하고 옅게 심은 거하고 바람이나 물결이 찰랑일 때 옅게 심은 건 빨리 빠지지만 깊게 심은 건 안 빠지거든요.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조상으로 인한 끈, 부모의 기, 자라는 환경 가운데 어떤 죄성이 아주 깊이 박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깊이 안 박힌 사람하고 똑같이 평가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둘 때 그러죠? 바둑 둘 때 고수하고 두면 하수하고 고수하고 두면 고수가 차포 뛰고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려니까. 또 바둑 같은 경우는 하수가 몇 집을 먼저 두고 두기도 하죠. 공평해요. 하나님도 공평하세요. 예를 들어 죄성이 그만큼 깊이 박힌 사람이면 예를 들어 10번 용서해 주실 거 깊이 박히지 않은 사람 5번 용서해 주실 거
깊이 박혀있는 사람은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면 열 번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다섯 번, 열 번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죄 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있느냐, 주님 믿기 전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깊이 박혀있느냐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만큼 긍휼 가운데 베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그렇지만요 나는 이렇게 중심이 안 좋으니까, 뭐 부모의 이런 길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하고 정당화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좋은 부모와 좋은 기와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서 나 잉태했습니다 하는 자녀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극히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잉태되어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 또 여러분 태어나서 진리 가운데만 자랐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진 사람은 사실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좋은 환경인데 나는 환경이 아닌데, 환경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우리는 환경 탓할 게 아닌 것이 이 재단을 통해서 당연히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또 알았고 목자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또 느꼈고 그러면서 왜 이 땅에 인간 경작하시는지 섭리와 뜻을, 그 크신 뜻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돌이켜서 이제 주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진리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마음에 꼭 새겨서 명심해서 살 수 있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죄를 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가 낙망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어느 분야는 너무 안 버려져서 고통받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분야 보면 변화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재단에 와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내가 혈기는 너무 안 버려져서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다른 건 또 버린 게 있어요. 그건 그만큼 나에게 혈기가 깊이 박혀 있어서 버리는 데 시간이 걸린 것 뿐이지만 결국은 내가 해나가면 버려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죄를 버리기 위해, 어찌하든 버리기 위해 몸부림쳐 나갈 때 그 과정에서 설령 다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야, 너 안 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10번 해가 된 사람이 9번, 8번, 7번 줄여나가면 그래 잘한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는 육체의 일을 끊어나가는 2단계에 있는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아직 육체의 일을 행하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 행하는 게 있을 때, 또한 그런 것 속에서 아버지 앞에 민망해 보이고 죄송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저 안 되나 봐요. 제가 지금도 마음 되게 아픈 일이 하나 있는데요. 한 3년 전쯤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어떤 죄성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어떤 죄성이 안 버려져서 이 구원과 상관되어 있는 죄성인데 너무 고통받고 고통받는데 이분이 이 진리의 말씀, 이 단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또 2010년 회개의 기회도 주셨는데 이게 또 그 이후에도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아주 시커먼 얼굴이 돼서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가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아무리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해도 그게 느껴지지 않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이제 이런 분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포자기 할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자포자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구원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지금은 당연히께서 더욱이 99의 공의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 구원은 내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 목자가 날 위해 99의 공의를 채우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예, 그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변화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비질리에 인이 박였다고 할 만큼 깊이 젖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박였다 그러죠. 뭐 담배도 임박였다. 그거 끊기 쉽지 않죠.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끊지 않으면 정말 끊기 쉽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인이 박였을 경우 물론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변의 중보기도와 도움이 참으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음란물을 끊고 싶어도 안 되고 뭐 술, 담배 끊고 싶어도 안 되고 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 있죠. 고등학교 학생, 남녀 학생 50명씩에서 100명을 모아놓고 설문조사가 아니라 손을 들라고 한 거예요. 이 중에 지금까지 음란물을 한 번도 안 본 사람. 그랬더니 100명 중에 8명인가 9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나머지 91, 2명은 봤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학생들 없겠지만 다행히 2010년, 11년도 그 회개 편지를 통해서 마음 아프셨던 게 뭡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만민의 아이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음란물에 중독돼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거는 끊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요. 그런 게 실험으로도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란물에 중독되면 이 뇌 구조가 달라져요. 뇌 사용하는 부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어떤 조사에 보니까 중학교 시절까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담배 인이백이면 99% 이상이 끊지를 못한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담배 인이백이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살펴야 돼요. 혹시 우리 아이는 예? 그냥 아이 우리 아이는 잘하겠지? 왜 환경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그렇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인이 박여버리면 끊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좀 크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건 죽는 거구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나마 싸워 이기면 모르는데 싸워 못 이기니까 어떻게 되니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에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길 힘은 없죠. 두렵죠. 그러니까 아예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 박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인이 박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인이 박였으니까 안 된다? 아니죠. 다행히께서 수년 전에 여러분 이런 말씀하신 거 들으셨을 거예요. 끓는 물에 손 한번 넣어보라고. 지옥의 참상 느껴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때 대부분 다 하셨죠. 예. 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넣으면 안 돼요. 뜨거워 못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도 이렇게 1초, 2초 정도 이렇게. 그렇다고 넣고도 아 하고 있지 마세요. 손 다 뒤어요. 나는 좀 오래 느껴봐야지 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마시고 빨리 꺼내보시되 느껴보시라고. 오죽하면 여러분 당연히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이 배겼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의 참상을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근데 마음으로 느끼는 게 뭐냐? 느낌으로 와야 되거든요. 느낌으로 오는 게 뭡니까? 직접 피부적으로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 이런 고백했습니다. 잠깐이지만 끓는 물에 손을 넣어보니 지옥의 참상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나가겠습니다. 자, 지옥의 참상을 정말 마음에 느껴본다면 그 순간에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보라고 당연히께서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죄를 버리는 온전한 방법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이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지만 믿음의 2단계까지는 아직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서 그 마음을 깨달아서 사랑의 마음을 느껴서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못할 바에 이렇게 해서라도 끊을 수 있다면 그게 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원래는 아버지 사랑, 주님 사랑, 또 목자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느껴가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죄를 버려나가는 게 이게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을 두려워해서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면 강하게 경계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음이니라.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해요. 근데 가늠하는 게 어떻게 가늠하느냐? 눈이 있으니까 가늠하죠. 여러분, 눈으로 짓는 죄도 육체일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짓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 하십니다. 손으로 지으면 손 잘라버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인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아니, 눈으로 보고 음욕 품는 거야 뭐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하고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게 육신의 일이지 응? 눈이 이글이글거리면서 가늠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러면 눈이 그거는 범죄하는 거잖아요. 이거 육체의 일이거든요. 제가요, 이거 재밌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요. 카메라,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다 이렇게 몰아세워서 죄송한데 여성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남성들의 눈이 여성의 신체 어디 부위를 향하는지를 촬영을 한 거예요. 요즘은 카메라가 그 기술이 발달해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이 어디를 보는지가 점으로 이렇게 막 찍혀요. 예. 남자들이 눈으로 여자 어디를 보는지가. 근데 어디를 볼까요? 얼굴이요?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제일 많지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른 부위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가 이렇게 빨간 점으로 찍어져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 여성분들은 제 말씀에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요 남성들이 쳐다보면 느낀대요. 이렇게 아, 내 신체 부위를 어떻게 쳐다본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해지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나랑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질서상 내 위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자주 만나는 어른이다, 그러면 그런 시선이 느껴질 때 얼마나 불쾌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윗분 상사한테 왜 이러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뭐 할 수도 없고.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할 수도 없고.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표현을 좀 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 김에. 끈적끈적한 눈이 있대요. 끈적끈적한 눈. 이게 가늠기가 가득한 눈이죠. 이게 느껴진대요. 그게 눈이. 보면. 남성분들은 이걸 모르나 본데. 알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98년도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 교회에 영안이 많이 열린, 영안이 막 확 열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렸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분하고, 98년도입니다. 그때 이해해주고 들어주세요. 98년도. 지금부터 뭐, 몇 년 전, 한 18년 전이네요. 그때였습니다.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세요.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남성들의 눈을 보면 눈에 가늠이 보인대요. 영안이 열려서 보이니까 오죽 더 잘 보이겠습니까? 영안이 안 열려도 보이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앞에 가도 뒤에 있는 분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이제 띄워져가지고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중에서 가는 버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집사님도 눈에서 가는 버리세요, 그 얘기를.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18년 전이니까. 섬뜩했어요. 섬뜩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 이분은 영안이 열렸으니까 본다. 근데 이분이 설령 못 보더라도 아버지는 보고 계시고 천사는 보고 있는데 그분 눈만 피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보통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죄 지은 분들, 영안 열린 분 앞에 가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다 볼까봐. 뭐, 눈에 가늠 있고, 마음에 가늠 있고, 영안 열린 분들은 이렇게 다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피해요, 이렇게. 맞아요, 원래 그게 맞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다 그때그때마다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어떡해요. 보는 사람도 괴롭고, 응? 그 앞에 나가는 사람도 다 피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왜 생각 안 해요? 천사는 보고 있잖아요. 아, 영안 열린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눈에 가늠 보여요, 버리세요, 이래야지만 버려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눈에 가늠이 있으면. 이게 마음에 있는 게 눈으로 나오는구나. 여러분, 눈이 가늠이 없, 그러니까 가늠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면 눈이 맑아요. 깨끗해요. 지난번 만민매거진에 외국에서 이렇게 하시다 말씀 듣고 오신 어떤 가난 여성분이 당회장님 눈 보고 그 간증했던 거 매거진 나온 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어린아이 눈처럼. 응? 저도 초신자 때 당회장님 눈을 보면서 그런 똑같은 고백을 느낌을 가졌거든요. 정말 아주 호수 바닥이 보이는, 뭐 깊은 바닥이 보이는 거는 바다처럼 아주 깊은 바다, 아니면 정말 드넓은 우주 같은 그런 깨끗한 눈. 네. 그런 고백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눈. 여러분 애기들 눈이 끈적끈적해요?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아이고 우리 애기 귀엽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눈으로 이렇게 애가 쳐다봅니까? 아, 왜 웃으세요?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안 쳐다봐요. 그러다가 이제 7살, 8살, 9살 되고 세상 거 접하게 되고 이제 그런 성적인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조그만 아이라 할지라도요 눈이 끈적끈적 거려요. 또 게임에 빠져있고 이런 거 빠져있는 사람은 눈이요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그거는 영안이 꼭 안 열려도. 자, 그러니 여러분 눈으로 범죄하는 것도 이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남성님들 오해받을 일 하지 마세요. 예? 예. 오해받을 일 안 하시면 좋잖아요. 왜 오해받을 일을 꼭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안 보고 싶어도 그냥 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여성이 있는데 누가 대놓고 막 눈을 그렇게 시선을 향하고자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너무 그게 가득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이 자꾸 다른 데로 향하게 되고
그럼 얼마나 이게 내 마음에 응? 가득하구나. 깨달아서 정말 땅을 치며 회개하며 통회 자복하며 버려야겠구나. 그리고 당당히 볼 수 있는 눈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단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저도 뭐 제 얘기를 했고 남성도님들 그렇고 여성도님들 그렇고 그 여성도님들 안 그렇습니까? 여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님들도 눈에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응? 그것이 내 마음에서 온다는 걸 알아서. 어디 꼭 그것뿐입니까?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보면 눈 변하는 사람 있죠? 예. 네.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 사람이 갔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갔어요. 만두가 10개 나왔어요. 한 사람이 몇 개씩 먹어야 돼요? 예? 세 개씩이요? 하나 남은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틀렸어요, 그거. 세 사람이 갔는데 만두가 10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씩 먹어야 됩니까? 세 개씩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넘어갔어요. 선한 사람은요, 배 많이 고픈 사람이 아홉 개 먹을 수도 있어요. 벌써 세 개씩 먹는 건 뭐예요? 이미 내 거 챙긴 거잖아요. 예. 내 거는 세 개, 최소한 세 개. 예.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든 뭐 유혹이 왔을 때 그 마음이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철 때 고경화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나하고 자녀 둘이 같이 먹어요. 아빠하고 자녀 둘이 같이 먹어요. 만두 10개 나왔어요. 근데도 아빠가, 야, 아빠 거 3개야?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아빠 배부르다? 너 먹어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목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3개가 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3개 먹고 저 하나 누가 먹나? 예, 그럼 눈이 벌써 달라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 이 마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 이거 깨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단계에서는 이게 심하죠. 2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죄성들이. 예. 꼭 눈으로만 나옵니까? 손으로도 나오고 행함으로도 나오고. 자, 그래서 믿음의 2단계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에 악이 함께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 기록하실 때 사도 바울이 믿음의 2단계에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영감 가운데 이제 이것이 후세에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들, 또 3단계에 있는 사람도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영감 가운데 이제 쓰신 거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마음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 마음, 죄의 법을 쫓고자 하는 마음, 또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여기서 내 마음의 법은 양심인데요,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다행히께서 영혼육 교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 마음하고 죄의 법을 쫓고자 하는 두 마음이 싸우는데 이게 가장 치열할 때가 바로 믿음의 2단계라는 거죠. 물론 믿음의 3단계에서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믿음의 3단계가 더 힘들다는 분도 있어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 힘든 싸움이 믿음의 2단계에서는 행함으로 나오는 거고 3단계에서는 행함은 아니지만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요, 3단계 때 싸움이 더 힘들었어요. 마음의 싸움이. 그냥 끊으라는 거 끊고 버리라는 거 버릴 때 2단계 때보다도, 물론 그때도 힘들었지만 이게 그렇지만 정말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릴 때는 공고하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사실 3단계 때가 더, 마음에 있는 죄들이 싸울 때. 자, 어쨌든 믿음의 2단계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행함으로 나오면서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때가 왜 힘드냐? 다행히께서 그런 비유 해주셨죠. 복싱 권투할 때 두 선수의 실력이 가장 비등비등하면 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또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권투 경기 없지만 예전에 보면 이제 권투 경기 텔레비전에서 뭐 세계 타이틀 매치 해주면 15라운드까지 하거든요. 근데 15라운드까지 가서 여러분 권투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다 만신창이가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쪽이 세면 뭐 5라운드 가기 전에 KO로 끝내요. 예. 그러면 되는데 이게 서로가 비등하니까 15라운드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혹시 15라운드까지 지금 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15라운드까지? 안 됩니다. KO로 끝냅시다. 예.
옛날에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됐는데 지금 당연히 99를 해주셨잖아요. 지금이라도 끝내버립시다. 그냥 5라운드, 10라운드 가기 전에 끝내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싸움이 비등비등할 때가 제일 힘든 거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두 마음이 가장 힘들게 싸울 때, 이제 이때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한 갈등. 안식일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 알고 잘 지켰는데, 아, 정말 친한 친구가 주의를 어기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가. 근데 이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 없이 내가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믿음의 2단계도 참 쉽지 않죠. 근데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어긴다, 아니면 주일날 내가 온전한 주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닌데 대회만 끝나고, 아, 저녁 때 오늘 진짜 재밌는 야구 경기한다, 축구 경기한다, 가고 싶다, 그러면 아직도 믿음의 2단계예요. 이 갈등을 하고 그러다가 진다. 이기면 모르는데 진다. 그래서 주일을 또 온전한 주일을 지키지도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아, 아직 믿음의 2단계구나. 안식일에 관한 것도, 예, 내가 뭐 1년에 한두 번을 빠진다, 이거 사실 3단계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일이 뭐 있어서 정당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유로, 응? 한두 번 빠진다, 그러면 아직은 이거는 믿음의 3단계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2단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3단계에서도 충분히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에서 뭐가 해당되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에서도 이걸 열심히 싸워버려야 되는데, 바로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때 물론 믿음의 2단계에서도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3단계에서는 더더욱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처럼 믿음의 2단계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을 갈무리할 때 주의 종이나 일꾼들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술, 담배 못 끊고 안식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 대회만 들어가서 가게 문 열고 이런 사람에게,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뭐 재앙이 임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고 오히려 교회 나오는 게 싫어지는 거죠. 그러다 떠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믿음 심어주고 간증해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믿음의 2단계를 이끌어줘야 된다고 당연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 영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반석 이상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젖먹는 신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젖먹는 신자. 여기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이가 4개월, 5개월 됐는데 아이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에 4개월, 5개월 된 아이에게 막 밥을 막 먹이시는 분 계십니까? 야, 너 빨리 먹어. 너 밥 먹어. 밥 먹고 너 고기 먹어. 고기 먹고. 응?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갓 걸음마 하고 있는데 너 왜 못 뛰어? 이제 갓 죽 먹고 있는데, 젖 먹고 있는데 너 왜 밥 못 먹어? 그리고 본인은 막 고추장에다 밥 비벼가지고 먹으면서 상대에 먹어보라고 그러고, 여러분 한 살짜리 애한테 막 고추장 듬뿍 넣고 막 청양고추 싹 썰어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막 맛있다,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너도 한번 먹어보려고 먹여보세요. 한 살짜리 애가 그게 맛있습니까? 아니에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2단계 때가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체질이 이때 결정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믿음의 2단계 때는 아직 육체를 버리지 못해서 버려나가야 돼요. 때로는 두려움도 임해요. 그렇지만 이때 믿음의 3단계라는 과정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버릴 수 있도록,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빠르니까 방법이 지옥, 징계, 하나님의 재앙, 너 끊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체질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3단계에 가서도 그게 되고요, 영으로 들어가도 그게 남아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로 보게 되더라고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의 체질이 그때 그렇게 결정되어 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증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대학을 목표로 해서 이제 막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저희는 수학을 공부를 따로 시키면서 뭐 자율학습이나 이렇게 남을 시키면서 하루에 막 200문제씩 문제를 풀게 했어요. 수학 문제를 하루에. 여러분, 그렇게 몇 달을 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모의고사든지 시험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풀게 돼요. 뭐 지금처럼 수능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하루에 200문제씩 여러 문제를 풀어가면요, 나중에 뭐 한 달, 두 달 되면 안 본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계속 몰아가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 문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냥 딱 보면 이거 이렇게 어느 공식 어떻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바로 풀어요. 근데 가끔은 한두 문제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와요. 이거 뭐지? 못 보던 문제예요. 이거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되지? 자, 근데요, 제 짝꿍 중에 수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수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차석으로까지 들어갔는데 아무리 따라가려도 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을.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푼다고 그러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깨달은 게 이 친구는 수학을 풀 때 원리를 터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물리교수인가 수학교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자기가 공식을 만들어서 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공식도 여러 개 가르쳐줬어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문제, 안 나오는 공식. 그러니까 저는 희한한 공식도 그때 그 친구한테 배웠었어요. 야, 동초야, 이건 이렇게 풀어봐 하고 희한한 공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완전히 터득하니까 어떻게든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마음 좀 했던 게 뭐냐면 그 친구가 불교였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했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얘는 불교고 난 기독교인데 내가 그래도 얘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이 친구 집에 가면 막 불상도 있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속으로 물러가라 막 물리치면서. 예. 네.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아니, 이제 친구니까 놀러 갔죠. 그럼 뭐 집에 막 마루에 그 거실에 막 불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모를 때였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접하면 막 찜찜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면서 막 물러가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들어갔는데, 근데 시험 볼 때 되면 항상 이 친구가 저보다 잘해요. 그럼 막 속으로 그러는 거.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고 지금 불교인데 내가 제일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이야 그 진리에 왜 그런지 알지만. 자, 근데 그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를 터득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공식처럼 듣죠. 이때는 이거, 뭐 이때는 이거, 무슨 병이 오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적용함에 있어서요, 그냥 그렇게 공식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죠. 공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새로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이거를 믿음의 2단계에서 3단계 들어가면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신앙의 원리를 터득하게 해줘서, 근본 원리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이게 좀 더디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해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근본 마음을 깨달아지니 나중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어떤 문제가 와도 척척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공식 외워서 문제 풀듯이 하루에 200문제씩 기계적으로 풀어나가면 간단한 문제들, 또 그냥 늘 보던 문제들은 풀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깊이에 있는 것들은 때로는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영의 차원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온영의 차원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영의 단계에서는 이게 아직 부족해요. 진리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용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용으로 들어가서 가득 채워져야지, 그것도. 그래야지 이것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영 들어가고 온용 들어가서 하지가 아니라 믿음의 2단계 때부터 3단계 넘어갈 때, 그때부터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지켜 행해 나가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느껴서 해나갈 때 때로는 좀 더딘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인데 진리의 마음이 이겨나가게 되고 거기 힘을 받아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육체의 일을 다 끊어나가고 이제는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의 3단계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3단계부터가 사실은 또 본격적인,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2단계까지는 눈에 보여지는 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라도 이거 하면 안 되지 하고 해나가지만, 믿음의 3단계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성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 위해서는 더더욱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 때도 대표 기도를 말씀해 주셨지만 내일부터 특별 단열 철회합니다. 우리 믿음의 2단계에 있는 분들은
특별 단일 체라다 그러면 또 마음이 움직여요. 또 그래서 내가 해봐야지. 근데 이게 끝까지 못 가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마음에 결단하시고 내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가리라. 또 믿음의 3단계 있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반석으로 들어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번 특별 단일 처리야 정말 멋있게 또 뚫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겠지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까지 죄를 지으면 구원받나요? 솔직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성 간에 사귀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래요. 목사님, 어디까지 구원받아요? 손은 잡아도 돼요? 아니면 손 잡아도 구원 못 받아요? 어디까지 되냐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말씀에 진리 가운데 살아 이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버리긴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잘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근데 또 하고는 싶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면 구원을 받는지 그럼 뭐 알려주면 여러분 뭐 거기까지만 딱 하겠습니까? 죄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온 사람이 손만 잡아. 그래, 거기까지는 아버지가 봐주실 거야.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손만 잡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게 점점점 예,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까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거 성경에는 없죠. 예, 죄는 다 버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1단계, 2단계에서는 어느 선까지 용서해 주신다. 어느 선이라는 게 어느 죄까지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아버지가 긍휼 가운데 믿음의 분량을 보시기 때문에 감안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 뭐 어느 선까지 죄를 지우고 육체일이 육체일 여기까지는 괜찮고 영화도 그렇잖아요. 뭐 음란물은 보면 안 되는데 뭐 키스하는 영화까지는 봐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키스하는 영화만 나와도 이미 간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선까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하물며 여자를 보고도 보는 것만으로도 음욕이 동해가지고 간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 거 아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 죄성을 다 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다 케이스가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이 주관해 주신 대로 내 마음에 주관받아 나가면 당연히 내가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끊을 거 끌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2단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체돼 버리고 퇴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버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지느러미질 하지 않으면 뒤로 물려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2단계 때. 이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의 2단계까지는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왜? 아직 육체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2단계까지. 육체일이 남아있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거든요. 그때는 아직 마귀의 주관을 받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귀는 자기 지옥 자식, 자기 자식 만들려고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느러미질을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걸 뚫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예전에는 혈기가 욱하고 올라올 때, 또 마음이 싸하게 미움이 올라올 때, 또 간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버리려고 노력할 때는 아 이러면 안 되지, 버려야지, 끊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거의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짜증 나는 대로, 또 감정 나는 대로, 정욕이 올라온 대로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나중에는 점점 무뎌지게 되고 그러면 양심에 화인받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2단계 때가 참 중요해요. 여기서 믿음의 3단계로 가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거나 퇴보돼서 그러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중에도 믿음의 1단계 들어오고 믿음의 2단계 열심히 신앙생활 해나가려다가 세상 사랑해서 또 힘들다고 신앙생활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떠나가는 단계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도 많지만 정착 못하고 떠나는 경우 믿음의 1단계지만 믿음의 2단계에서 떠난다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 내가 믿음의 2단계다 그러면 잘 깨달으시고 또 믿음의 2단계를 갈무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또 그걸 잘 알아서 지혜롭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이제 2단계는 갓 걸음마 하는 아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평균 2,000번을 넘어진대요. 그 옆에서 세봤는지 뭐 하여튼 2,000번 뭐 어떤 애는 더 빨리 걸을 수도 있겠죠. 어떤 애는 3,000번, 4,000번 넘어질 수도 있겠고. 근데 평균 2,000번 정도를 넘어진다고 합니다.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근육이 생기고 또 균형 잡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걸을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2단계가 이런 단계입니다. 물론 믿음의 2단계니까 야 2000번 아이도 넘어졌다 이러는데 나도 한 2000번쯤 넘어질까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적게 넘어지고 걸을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서 채찍 들고 딱 있다가 넘어지면 일어나? 안 일어나? 너 셋 센다? 하나, 둘, 셋 이럽니까? 아니죠. 그런 부모님 없을 거예요. 넘어졌을 때 야 그래 다음엔 두 발자국 걸으면 돼. 그래 잘한다. 앞에 과자 주면서 야 요거 일로 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거 보고 오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2단계는 사실 그런 단계예요. 그렇게 해서 걸어나가는 단계예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설령 넘어져도 넘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지만 넘어지더라도 아버지께서는 그래 너는 결국 걸을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바라봐 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육체를 끊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 뭐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죠.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또 지고 그렇지만 그 단계를 바라봐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제가 전에 한번 간증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이제 금요철야를 드릴 때였습니다. 금요철야를 나오기 시작할 때였는데 처음에는 1부만 드리고 갔어요. 이게 뭐 2부까지 드리려니까 뭐 쉽지도 않고 처음에 이제 믿음의 2단계 초입 들어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온전히 드렸지만 근데 그때는 구성전이었거든요. 구성전. 근데 구성전에서 이제 당시 이제 아기를 안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 이렇게 챙기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늦게 나와요. 근데 그럴 때 당회장님을 딱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당회장님. 그 마당에서. 예. 자, 그리고 여러분, 금요철야 2부를 안 드리고 가는 성도를 봤습니다. 예.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하시겠어요? 응?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회종님들, 일꾼들. 가요? 이부 안 드려요? 응? 아니 이부까지 드려야지 은혜롭고 충만한데 알죠 당연히 근데 믿음이 안 돼서 그랬어요. 예. 그때 저는 당회장님께서 저를 보시고 너무 밝게 웃어주시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 잘 가세요 했던가 안녕히 가세요 그랬던가 하여튼 당회장님 보는 순간만이라도 덜컥 아유 걸렸다라는 마음이 좀 그랬는데 당회장님께서 너무 밝게 웃으시면서 그 이제 거기서 예전에는 3층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기도원 건물 거기 당회장실이 있으셨거든요. 거기 이렇게 쭉 가로질러 가시는데 그 나오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잘 가세요 그랬나? 하여튼 안녕히 가세요 그랬나? 너무 밝게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때 제 마음이 예. 그때 제 마음이 아, 야, 내가 다음에는 물론 그때 갔어요. 그러고도 예. 그리고 가긴 갔는데 그러고도 야, 다음에 내가 이불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너무 당회장님 한마디가 따뜻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따뜻하게.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부터는 이제 이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자, 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목자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당연히께서 단에서 때로는 막 엄청 세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엄하게 막 이러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릴 정도로 막 그냥 이러다 구원 못 받겠다 싶을 정도로 막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당회장실에서 뵙고 하면 당회장께서 풀어주시면서, 응? 마음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사랑을 느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걸 체험해 보신 분들 간증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전체 앞에는 당연히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뭐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상에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대화해 주실 때는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랑을 느껴서 따뜻하게 느껴서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도하게 주시고 힘주시고 그렇게 우리 해주셨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2단계에 있는 분들 힘내시고 또 믿음의 2단계에 있는 분만 아니라 3단계에 있는 분, 4단계에 있는 분들도 아까 제가 수학 말씀드렸죠. 그 의외로 많아 좀 있어요. 3단계인데도 또 영으로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가운데 두려워서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체질을 바꿔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느껴서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2단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내 신앙이 어디인지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일은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아버지 육체의 일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되 두려움 가운데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혹여라도 내가 아버지 아직도 믿음의 2단계에 있다 하는 그 핑계로 행하고 회개하기를 거듭하는 있다면 아버지 이때는 또한 차라리 두려움이라도 임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돌이키게 하셔서 아버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함께 하소서. 각 믿음의 분량에 맞게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그 포근한 사랑을 느껴가며 우리 만민의 모든 성인들을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